괜찮은 그레이스예요. 지금 윗집인가 우리 집에서 못을 박고 있어서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제목은 비 오는 날 슬피 우는 개구리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예요. 그런데 아기 개구리는 엄마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앉아 버렸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반대로만 듣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지금 엄마 말안 듣고 있죠? 글씨가 거꾸로 보여가지고. 엄마는 그런 아기 개구리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지만 언제는 착한 개구리가 될 거라고 믿으며 항상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주 착하죠. 아기야,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아기 개구리야, 오늘은 노래 연습을 하자. 엄마를 따라 해봐. 개굴개굴, 개굴, 2개, 2개. 개굴개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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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여기 눈을 개구리라고 했는데요. 개구를 뒤로 바꿔가지고 줄개라고 하고 있죠. 엄마는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가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굴개굴 이렇게 해야지. 줄개줄개줄개줄개. 엄청 말을 안 듣죠. 엄마 개구리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아기 개구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기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부터예요.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특별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냐? 엄마 개구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기 개구리가 여전히 엄마 개구리를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는 결국 깊은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느낌일까요?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아기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아기야, 내가 죽으면 내가에 묻어 나오. 아, 또 거꾸로 할까봐. 뭐지? 그렇게 거꾸로 말한 거죠. 근데 그 개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개구리는 산에 묻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기 개구리가 반대로 냇가에 묻을까봐 일부러 반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엄마 개구리가 죽자 아기 개구리는 그제서야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엄마 말씀을 잘 들을 걸. 지금 후회하면서 울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 개구리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묻어을 냇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후회하면서 엄마 말씀대로 지금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셨을까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금세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휩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놀란 아기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를 무덤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지만 엄마 개구리의 무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엄마, 제가 또 반대로 할까봐 냇가에 묻으시라고 한 거군요. 아기 개구리는 후회하며 서럽게 울었지만 엄마의 개구리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겠죠? 지금 바로 비가 오면 개구리들은 그때까지 무덤 생각하고 개굴개굴하고 슬피 운대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비 오는 날 슬픈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